안녕하세요. 2019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또 진행할 저는 이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태풍 미탁입니다. 이 비바람 중에도 책이 좋아서 또 책을 즐기기 위해서 또 많은 우리 어머님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난 세 번의 강연에서 책,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림책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또 우리 아이를 평생 독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독서를 즐기는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살려서 대학 입시까지 과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연결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자 자리에 앉아서 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필기하고 뭐 그런 시간이 계속 쭉 이어졌습니다만 그 이론 수업은 지난 강연까지였고요. 오늘부터 이번 강연부터는 우리 참석해주신 어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갑자기 부담이 훅 느껴지시죠? 자,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또 즐길 수 있는 워크숍이 오늘부터 진행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긴장의 끈을 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주최하고요. 제주의 소리가 주관하는 부모 아카데미 나침반 교실 우리 가족 책으로 말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오실 분은요,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의 황수경 관장님이십니다. 우리 관장님은 오늘 강연에서 책보따리와 이야기보따리를 주제로 주제가 있는 책을 좀더 깊고 또 넓게 볼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 앞에 이제 책보따리 다들 보이시죠? 선생님 오늘 오셔가지고 보따리를 또 열심히 싸주셨는데, 요것도 여기까지 들고 오시느라 너무 애써 주셨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놀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놀이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책 속에 풍덩 빠져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책 놀이 방법이 될것 같은데요.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바로 또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경청해 주시고요. 황수경 관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비바람에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네, 오셨네요. 열의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제주를 얼마 전에 왔어요. 아마 오늘 출발해서 왔으면 어제나 출발했으면 좀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이야기와 또 책에 관련된 그런 뭐 정보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도대체 저 평화 책보따리가 뭔가 네, 궁금하시죠? 예, 네, 그럼 여러분 보따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따리. 예. 네? 아, 의외의 단어를 또 여기서 듣게 되네요. 예. 네. 어쨌든 궁금하죠? 일단 보따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뭔가 들어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죠. 예. 보따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저 피상적으로 보이는 저건 그냥 보자기라고 하죠. 예. 근데 보따리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라고 제가 와서 저렇게 쌓아놓은 거고요. 오늘은 이 보따리가 왜 만들어졌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재미난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일단은 오늘 두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 짧고, 어찌 보면 되게 길긴 하지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죠? 예, 그거를 알아야 아마 더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 지는 올해로 20년째예요. 예,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고요. 물론. 그리고 파주 파평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감이 안 잡히실 텐데 DMZ 그러니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 차로 5분 안에 갈수 있는 곳. 예, 다리 하나만 저희가 평화도서관이 있는 곳에서 한 5분 이내에 바로 차로 다리를 건너가면 임진강을 건너가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 있는 그런 곳에 평화도서관이 있어요. 어울리죠? 네. 제가 평화도서관 이렇게, 그럼 평화도서관이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평화도서관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새로 시작한 지는 올해가 6년 차입니다. 그러면 14년 동안은 뭐를 했냐면요. 파주에 가면 출판단지 만날 수 있어요. 예, 출판단지에서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도서관 이름도 바꾸고 도서관도 이사하고 그랬지?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저는 출판단지는 어때요? 뭔가 도시에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 있는 비무장지대가 가까운데 사람이 살고 있나? 이런 느낌 가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외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은 숲속에 있어요. 예, 숲속에 있는 도서관이라 친구들이 이제 단체 답사 오면 대형 버스가 거기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오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등산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서관이 조금 걸어서 숨 차면서 올라와야 되는 곳에 있어요. 숲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도서관을 이제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오셔도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예쁜 건축물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 이렇게 산에 올라온 보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예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왜 평화도서관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새로 이사를 가서 둥지를 튼 거잖아요. 6년 됐으면 도시에서 시골이라는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도서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도서관이 마을로,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자, 도시에 있는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저절로 들어오죠. 그냥 뭐 마트 가다가도 갈 수 있고 잠깐 외출해서 차 세워놓고도 갈 수 있고, 우리 도서관은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도서관인 거죠. 그런 곳에 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도서관으로서 마을에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들을 도서관에 오시게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이들이 없는 마을이에요. 네. 도서관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고 파평면 참고로 출생률이 작년에 0.5명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왜 0.5명일까요? 네, 친정에 와서 낳고 돌아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0.5명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도서관에 마을 이용자들이 없는,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책보따리가 생겨나게 된 것은 보따리 안에 책을 들고 싸들고 가서 노인정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보따리가 생긴 거예요. 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마을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게 저 보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게 해서 평화책보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왜 이야기 보따리여야 되는지는, 아이고, 이거 불 꺼줄 수 있어요? 안 보이죠? 네. 뭐, 안 보이더라도, 네, 그래도 안 보이네요. 네, 불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제가 이제 말로 다양한 걸 풀어야 돼요. 자, 저희 도서관 소개는 그래서 왜 출판단지에 있다가 그 산속에 가게 됐느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혹시 여기가 이렇게 사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 이사를 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조금 있지만, 아, 우리가 여기다 둥지를 틀고 평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는 사실은 이사가서 더 각오를 새롭게 한 거예요. 새롭게 한 거고,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이라는 곳은 파주 지역에서 대안학교 같은 곳이었고, 아이들이 그곳에 도서관에 와서 꿈을 꾸는 곳이었고, 아이들은 도서관에 가도 책을 읽지 않아도 마음 편한 도서관이었어요. 예, 뭐가 또 다르죠? 이 강자가 책을 되게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라는 도서관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도서관이 책을 읽지 않아도 돼. 저희 도서관에 오면 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책 읽으라고 보냈지만 아이는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재미있게 책 이야기를 듣고 가는 도서관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읽지 않아도 책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함께 즐겁게 책에 대한 주인공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 우리 아이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데리고 가는 곳이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 꿈꾸는 교실이라는 이름의 도서관이었어요. 어른들은 어린이 도서관에 와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린이 책을 통해서 아이랑 만나고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중에 이 도서관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꿈은 우리 아이의 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꿈도 되게 중요한 그런 거를 깨닫기 시작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엄마를 또 저는 되게 많이 만난 곳이 바로 꿈꾸는 교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14년 운영을 하다 보니 도서관 평수가 100평이 넘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었는데 100평이 넘다 보니까 자 어떤 뼈나온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모자랐죠. 네. 임대료를 한 달 임대료를 한 160만 원을 내고 도서관을 운영을 했는데 여러분 도서관이 수익 구조가 있는 곳일까요?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왕이면 임대료가 없는 곳에 도서관을 짓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한 10년 넘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요. 이사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책이 한 2만 권 가까이 되는데 그걸 맨날 짊어지고 뭐 하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막 엄마들이 막 이사하고 나면 한 달 정도 막 예쁘게 도서관을 자기 공간처럼 꾸며놓는데 또 그거랑 멀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도서관을 만약에 저 혼자 14년을 운영했다면 못했죠. 저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와 활동가들이 계셨어요. 한 40명 정도가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도서관의 주인공이자 주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꾸려 나가다가 더 이상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임대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파평으로 도서관이 이사를 하게 된 곳이고 가면서 저희가 도서관을 파주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도서관이 한 제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 최초의 사람이었었거든요. 1호였어요. 근데 그 뒤로 14년 정도 지나니까 공공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작은 도서관도 무려 한 40여 개 정도가 생겼어요. 지금은 한 70개 정도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파주에.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는 이렇게 이런 작은 도서관 공공에서도 할 수 있고 작은 도서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낸 게 파주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DMD시죠. 임진강도 떠오르시겠지만 그래서 파주에서 평화를 이야기 가장 좋은 곳이 도서관의 역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평화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예. 도서관 이야기하면요. 밤새서 이야기해도 다 못해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아이들 성장한 이야기 이런 게 되게 많이 숨어있는 곳이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사간 평화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저희는 평화도서관이라고 하지만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이에요. 평화를 품은 집 안에는 평화도서관이 있고요.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나중에 아마 할 때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이 있고요. 제노사이드는 한 민족이 됐건 한 종족이 됐건 한꺼번에 대량으로 학살하는 행위를 제노사이드라고 해요.
끔찍하죠. 그런데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은 국내에서는 사실은 제주 4.3 평화공원 전시관 안에 있는 2층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노사이드 자료관이 있어요. 그거 빼놓고는 국가, 지자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곳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자료관이에요.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 그래서 제노사이드, 학살이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곳이 평화도서관이고요. 그리고 다락 갤러리에는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닭종이 인형으로 전시해 놓은 갤러리가 있고요. 여기가 극장 공간인데요. 평화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는 아주 작은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갖고 온 맛있는 빵과 핸드드립 커피가 제주에도 맛있는 커피집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가 저희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자, 도서관 공간은 여러분들 계단식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곳에 책이 양쪽으로 꽂혀 있는데요.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서관은 키워드별로 책이 꽂혀 있어요. 주제어로. 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난 제주에서 왔으니까 도대체 제주 이야기는, 평화랑 관련된 제주 이야기는 어떤 서가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서가를 보시면 한 서가에 제주 4.3 이야기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책꽂이 그 라인 안에는 다 제주 4.3에 관련된 책이 꽂혀 있어서 책을 찾거나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의 형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따리, 왜 보따리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요. 보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 뒤에 책 보따리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를 뜻하냐면요. 자, 책 보따리는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왔어요. 그죠? 네. 이 책 보따리를 준비해온 이유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보따리를 하나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 보따리를 갖고 가서 내가 책을 좋은 책에 전파하고 책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보따리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만든 보따리예요. 자, 제가 아까 노인정 갔다 그랬죠. 노인정을 책을 쌓아안고 갔는데 할머니 제가 그림책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눈길도 안 주세요. 뭐 하고 계실까요? 네, 고스톱 치고 계셨어요. 고스톱 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 옆에 가서 책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도 그냥 묵묵 계속 점10원 하시더라고요. 하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판이 끝나길 기다리면 내가 책 읽어주는 걸 허락하시겠지 그랬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할머니 그림책 듣는 게 좋으세요? 고스톱 하는 게 좋으세요? 고스톱이지. 그래서 쓸쓸하게 책을 안고 저 그럼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가 이러시는 거예요. 5분 만에 퇴출당하는. 불운을 갖고 가방을 안고 그 책을 가슴에 안고 오면서 아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주변에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와 비슷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식구들이에요. 그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이랑 프로그램을 아주 잘 하고 관계를 잘 맺는 소통을 잘 하고 있는 도서관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노하우를 받았어요. 어떤 노하우냐? 노인정에 갈 때는 먹을 걸 꼭 갖고 가라. 어르신들은 먹을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먹을 걸 보면 고개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자, 먹을 걸 갖고 가라. 두 번째, 뭔가 만들어서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걸 기획해서 가라.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라.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터득해서 저희가 자 그렇게 세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예쁜 보자기. 할머니들한테는 보자기, 보따리에 관련된 다양한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스스로도 저는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보따리를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분들한테도 뭔가 추억거리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예쁘게 보자기를 만들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추석에 많이 들어오는 선물 세트에 분홍색 보자기, 예,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그 보자기는 너무 약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천을 떠다가 저렇게 예쁜 보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보따리 안에 할머니들,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것보단 어떻게 하면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를 끌어내지? 라고 하는 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어르신 책보따리, 네, 나옵니다. 어르신 책보따리에 여기 보이시죠? 고릴라 할머니, 재미네 꼴, 이 책 두 권을 넣어서 갖고 갔어요. 그리고 만드는 건 뭘 갖고 갔냐면 한지 거울. 자, 만드는 거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어떻게 만드든지 간에 누가 더 잘 만드는 게 표시 안 나는 것이어야 돼요. 아유, 저할망구, 왜 저할망구가 만든 건 이쁘지? 라는 생각이 들은 그런 체험독을 갖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누구나 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족스러워. 이게 왜 이렇게 예쁜가? 하는 생각이 드는 체험을, 경쟁이 안 되는 체험을 준비해 갖고 가셔야 되고요. 먹거리, 사탕과 떡과 잡채를 해갖고 갔어요. 네, 너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전 시간 10시에 찾아갔는데 1시까지 했어요. 이거를 몇 명이 갔느냐, 할머니들은 12분인데 선생님들은 7분이 갔어요. 뭐를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야죠. 1대1로 갔으면 더 좋겠으나 저희 도서관 활동가들 사정에 의해서 7분이 보따리를 들고 갔어요. 자, 이 할머니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노인 회장님이십니다. 네, 포스 느껴지시죠? 네. 이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본인이 만든 거울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혹시 보신 분? 고릴라 할머니. 네, 보셨군요. 고릴라 할머니는요, 예쁘장한 새댁이 시집을 와서, 네, 가마 타고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와서 어린 시동생, 바닥에 기어다니는 시동생, 뭐 시누 시동생이 층층시야 너무 많은 거예요. 일곱 형제 막 여덟 형제가 되고 이런 시집에 시집을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온물에, 그거 뭐 옛날에 온물에 물 길러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 책을 보면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뒷장으로 안 넘어갑니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책 처음에 면지에 가마 타고 굽이굽이 산길에 시집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야기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이 할머니, 아이고 나는 가마 타고 안 왔어. 여기 미군 부대들이 하도 많아서 미군들이 트럭 태워다 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갖가지 자기가 타고 온 보고 누가 입을 보따리 싸들고 온 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책 진도 못 나갔어요. 못 나갔는데 제가 어디서 힌트를 딱 얻었냐면 미군 트럭을 타고 시집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해요? 못하죠.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미군 트럭을 타고 여기 결혼 시집을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때는 다 아프면 미군들이 저 병원에 데려다 주고 지 부대로 데리고 가서 약도 주고 주사도 줬어. 그럼 여기 미군 부대 있었어요? 그럼 나는 시집 와서 7년 동안 문박출을 못 하셨대요. 얼굴 시커먼 노, 여기 털이 부숭부숭한디, 개같이 생겨서, 얼굴 허여멀건해서,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요. 나돌아댕겨서 우리 시어버지, 시어머니가 문 밖을 못 나가게 했어. 그리고 그 마을에 양색 씨가 500명이 거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거 제가 저 책보따리를 갖고 책을 읽어주러 가지 않았으면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못 들었죠. 그 할머니가 시작한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4년간 마을 역사 아카이빙을 했어요. 6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인터뷰하고 녹취하고 영상도 만들고 자료집도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책보따리로 인해서. 자, 그래서 어르신 보따리 이런 거 만들었고요. 자,
엄마들 피곤하죠? 아침에 신우가 전화한 걸로 기분 나빴어요.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등짝을 한 대 후려치고 학교를 보냈더니 마음이 또 꼴떡지근해서 눈물바람 하면서 도서관을 찾아옵니다. 엄마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부가 쉬고 싶을 때 하는 주부 쉼 보따리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자, 엄마만 힘든 것 같죠? 10대 청소년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항상 부모한테 비교만 당하는 말을 듣던 청소년들. 형이 너무 똑똑해서 항상 억눌려 살고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만 대접받고. 자, 이 속에서 청소년들도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자, 내 말 좀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청소년 책보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희 도서관 평화도서관이죠.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갖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성인까지 만날 수 있는 주제 보따리가 생겼습니다. 자, 유치원은 뭐 안 오나요? 유아는 안 오나요? 네, 엄마한테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치 유아 보따리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이거? 군인들이에요. 아니 웬 군인 보따리가 있을까요? DMZ이 가깝다 그랬고, 예, 저희 도서관 있는 곳이 6.25 때 격전지였고 휴전선이 그어졌지만 미군들이 와서 주둔했던 그 마을에 미군들 철수했다고 해서 부대가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그대로, 예, 군인 부대들이, 저희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도 돼요. 동서남북 다 부대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들었던 예전에 운동장에서 헛들 헛들 빠바바바밤밤 빠바바바바 이런 음악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죄송해요, 다들 젊으신 분들 오셨는데 그런 음악으로 사방에서 다 들려요. 동서남북에서. 예, 그래서 그런 군부대가 있어요. 그럼 군인들하고는 우리 평화도서관이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 군인들한테 전쟁을 소재로 한 책을 갖고 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얘기가 진전이 안 돼요.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근데 우리가 가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전쟁을 일어나면 이런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럼 나는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애둘러서 군인 보따리는요, 책 주제가 두 사람이란 책이에요. 자, 두 사람 책 보신 분. 오, 반갑습니다. 네. 두 사람은 되게 철학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군인한테 네가 여기 와 있지만 너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또 너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애인이 있고, 네, 그리고 형이 없는 허전한 자리를 메꾸고 있는 동생이 있고, 이런 자기를 주제 가운데다 놓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관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보따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요, 군부대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보따리를 들고.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희가 부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 감사합니다, 문제 사병 집합시켜 놓겠습니다. 저희는 생각도 못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사병이라고 하지 않고 관심사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대장님, 저희 관심사병을 원한 게 아니고 이 책은 관심사병을 위한 책이 아니고 군인들,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공동, 같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에게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심사병이라 여기 왔나 봐 라는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은 이미 이 도입부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정상적인 군인들을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하고 해서 양보를 한 게 5대5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관심사병이 와도 여기 관심사병만 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일반 사병들 어때요? 오, 훈련 대신에 웬 책? 그리고 오신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난 활동들을 했고요. 두 사람을 통해서
집에 계신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한테 항상 기한만 주는 상사를 생각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문제와 벌칙 카드가 있는데요. 이 재밌는 건 요 다양한 사진들이 걸그룹 사진이에요. 즐거우라고. 네. 그래도 아주 야한 사진 말고 큰 얼굴 사진만 이렇게 해서 이게 놀이판이거든요. 보드판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기에는 걸그룹 사진이 있고요. 걸그룹 사진이 있는 칸에 오면 벌칙을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근데 벌칙이 어떤 벌칙? 이거 벌칙이 어떤 벌칙이냐면요. 상사에게 반말로 이야기하기. 그리고 또 어떤 벌칙이 있냐면 사랑하는 이름, 애인 이름 대기. 네. 이런 벌칙이에요. 그리고 뭐 바로 옆에 사람과 팔씨름 한판 하기. 네. 뭐 눈동자로 이름 쓰기. 이런 거. 그래서 벌칙이 벌칙 같지 않고 다양하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벌칙을 했고요. 문제 카드는 두 사람 책 내용도 있지만 지금 가장 두 사람 책을 읽고 생각나는 사람이 무엇인가요? 이런 게 문제 카드예요.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런 책 놀이를 군인들이랑 너무 즐겁게 하고 왔어요. 예. 군인 보따리고요. 저희는 이 여기 있는 보따리는요. 어우,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저 혼자? 어우, 그럼 좋죠. 책 보따리는 혼자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책 보따리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책 보따리는 1차 학습 도구가 아닙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게임이나 카드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학습, 오 이거 우리 아이한테 책을 억지로 읽혔는데 재밌게 읽힐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관련된 걸 아이한테 줄 수 있겠네? 그런 보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 보따리는 아니고요. 두 번째, 책만으로도 문학성이 뛰어나서 만족하는 거는 보따리 안에 굳이 들어가서 만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재미있어 하는 책, 책만 봐도 깔깔거리는 책, 책만 봐도 눈물 흘리는 책, 이런 책은 굳이 보따리 안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 보따리 안에 들어가느냐? 주제가 참 좋아요. 아,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동화돼서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내 존재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내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안 읽어요. 아, 그러면 이 책을 읽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네.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열어낼 수 있고 그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은 책. 네,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재미없다고 안 읽고 나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제주 4.3, 광주 5.18. 아,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혀?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위안부 관련된 책을 읽혀도 되나요?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 해도 돼요? 아, 그거 너무 끔찍하고 어둡고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책. 그래서 나한테 뭔가를 주는 책이기 도움이 되는 책인데 아니 또 이런 책은 안 읽어요 또. 애들도 안 읽고 어른들도 안 읽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조금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하는 책을 보따리 안에 넣습니다. 네, 주제가 있는 그래서 보따리예요. 이 책 보따리는 다 주제가 있고요. 주제어들은 끝에 달랑달랑 메달이 있어서 아 이게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따리들이 이 책 보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이제 보따리의 종류를 쭉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여럿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보따리를 만약에 저 혼자 만들었다면 제주 4.3 나무도장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저 혼자 그 보따리를 만들었다면 제주 4.3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막 제주 4.3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제주 4.3에 몇만 명이 학살됐나요? 제 지역에 뭐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넣고 싶어 할 거예요. 책은 작가가 만드는 거지만요. 그림책. 그림책이 돼도 다른 문학 소설이나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의 완성도는 작가가 50% 완성해서 내어놓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본 느낌은요. 이 책 읽으면 다 이렇게 느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실수 많이 해보신 적 있을 거요. 저는 너무 감동 있게 읽었어. 이걸 오늘 얼른 가서 아이들이랑 우리 애랑 읽혀야지. 그래서 뭐? 재미없는데 엄마 이 책 왜 빌려왔어? 자, 이런 반응이 있는 책 분명히 있죠. 자, 책은 내가 좋고 내가 권장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결코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죠?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제가 어디 책 목록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강좌를 열면 그거 꼭 물어봐요. 만화책 읽는 거 안 말려도 될까요? 6년 내내 만화책만 읽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죠? 2학년인데 역사책을 읽히고 싶어요. 과학책을 읽히고 싶어요. 선생님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좋은 책, 나쁜 책이 있다라는 건요. 저 여기서 만약에 자칫 맛 잘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강연을 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어떤 강의가 됐든지 간에 저 혼자 떠드는 건 제가 너무 억울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시키고 여러분들이 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거든요. 2시간 강의면 저는 예를 들어서 한 40분이면 좋게요. 40분이면 좋고 강의는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따리는 다양한 보따리인데 오늘 이 보따리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못 찾을 것 같고요. 지금 몇 개의 모둠인가요? 7? 네, 다행이네요. 보따리가 더 많이 와서 선택의 여지는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요. 복불복입니다. 복불복인데 보따리의 아름다운 모양만 보고 선택을 하신다면 그런데 보따리가 주는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 주제어가 있어요. 생명, 네, 인권, 관점 이런 다양한 주제어들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이 주제를 보고 고르셔야 되는데 제가 저 되게 평화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되게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막 제가 이 보따리 저 사람들 관상을 보아하니 이 보따리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면 나중에 어우 저 강사 진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 보따리 준 거야. 저는 그런 그 책임감 있는 행동을 또 하지 않아요. 후안이 두려워서.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까우니까 여기부터 하세요. 그러면 또 저 뒤에 계신 분 벌써 기분 언짢아지시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임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할 거예요. 자, 한 분 더 나오셔서 이걸 좀 잡아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빠른 시간에 대표 두 명만 뽑아주세요. 무슨 대표? 이 독고마리를 던져서 여기서 던져서 제일 많은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팀이 이거를 고를 수 있는 순서를 지금 정하는 거예요. 예, 저 원망하지 마시고 자, 두 분 고르시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세 번 하나 둘 셋일 때까지 고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이렇게 서주세요. 아, 저기서 보이게 저기서 하나, 둘, 셋. 자, 뽑힌 두 분 여기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여기 두 분씩 나와주세요. 여기 두 분. 자, 두 줄로. 제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두 줄로 서서 이 독고마리를 두 개씩 하나씩 잡으세요. 자, 여기 모둠, 본인 모둠이 던질 때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에이. 이런 환호성은
삼가해 주시고요. 두 개를 얼른 합치셔야 돼요. 수학 잘하시죠? 아, 산수. 자, 두 개 해서 한 분씩 던져주세요. 라인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한 분씩 던져주세요. 여기 뒤로 돌려서 하나씩. 예, 여기서 힘껏 던져주세요. 한 분씩. 자, 힘껏 던져주세요. 거리 좀 먼데요. 가벼워서 잘 안 날아갑니다. 자. 오. 자, 띄워주시고요. 네. 자, 여기 몇? 본인들이, 예, 네, 본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요 의자. 네. 오. 네, 10. 그 다음에. 오, 좋아요. 와! 역시 화이팅. 자, 힘있게. 아, 이. 죄송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화이팅 해주세요. 예, 6. 자, 또 두 분. 자, 힘내셔서 화이팅. 확 던져보세요. 네, 옆으로 괜찮아요. 1점. 오, 마지막이에요. 자, 이쪽까지 오세요. 여기 의자 뒤. 어, 도꼬마리. 자, 여기서 던져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6점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일 많아요. 자, 어느 분 10점. 16점이 있었어요? 16점?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10점, 12점, 두 번째. 자, 여러분, 이제 게임 끝났어요. 네. 자, 16, 1, 12, 2, 그 다음에 10. 9, 8, 8점 3, 7, 8점, 8점 나왔죠? 7, 6, 아, 6 두 모둠이네요. 자, 6 두 모둠 한 분씩 나오세요. 자, 6 두 모둠 한 분씩 나오세요. 선생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자, 5, 4, 3, 2. 자, 자. 아니, 날려버릴 줄 어떻게 알고. 자, 자, 순서. 자,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자, 순서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둠 여기 나와서 골라가시고요. 자, 예, 나와서 골라가세요. 자, 이거 마냥 시간 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고르겠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르시고, 네. 세 번째. 자, 3등, 네, 얼른 나와서 고르시고. 네 번째. 네. 네. 자, 고르세요.
네. 네, 다섯 번째. 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갖고 왔는데 일곱 번째? 네. 네, 아, 맞아요.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네. 먼저 고르시고. 네, 마지막. 비밀이에요. 선생님, 이거 5.18이야. 5.18이야. 자, 두개 치우고요. 자, 복불복이에요. 바꿔 가셔도 돼요. 남아서. 바꿔 가셔도 돼요. 예.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보따리를 풀면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뭐뭐가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게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선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발견되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물을 확인하시고요. 보따리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자, 아직 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따리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해? 뭐 가위바위보로 정해? 어떻게 정해?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구성원들끼리 논의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오리무중이다라고 할 때만 저를 부르세요. 자, 지금부터 풀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으세요. 자, 이제 하시던 거 정리해 주세요. 자, 하시던 활동 정리해 주시고, 보자기는 싸지는 마시고, 그냥 펼친 상태에서, 예. 펼친 상태에서 놔두세요. 아직 싸지는 마시고,
자, 보자기 싸지는 마세요. 자, 시간을 더 드려서 다른 보자기도 궁금하죠? 네, 다른 보따리도 궁금하실 텐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 두세 개 이렇게 더 놀아봐도 되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사실 한 팀에 하나 정도의 시간을 제가 받아서, 다른 팀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이 보따리를 갖고 오늘 아마 책을 새롭게 본 분들도 계시고, 같이 얘기 나누니까 되게 좋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을 텐데, 느낌을 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자기 설명하고 보따리, 이게 어떤 보따리인지, 그리고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놀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어떤 보따리는 되게 어려운 것도 있고요. 어떤 보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끄러운 보듬이 있었죠. 네. 다 보따리마다 지금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특별히 소개할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소개할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어제 제주에서 만들어진 보따리가 있습니다. 네. 살짝 끼워 넣었어요, 제가. 네, 살짝 끼워넣는데, 어제 제주에서 그 보따리를 완성하신 분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어제 제주 보따리 같이 완성하신 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기 비밀이 탄로 났나요? 아, 첩자가 스며들었군요. 자, 일로 오세요. 여기 있는 보따리는요, 자, 설명을 잠깐 들어보고 어떤 보따리인지,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갖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보따리 소개는 여기 어제 만드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 도서관에서 마루활동가로 지금 있는 신인계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기 황순경 관장님하고 이틀 동안 거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해서 강제적으로 제주도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제주 관련 보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굉장히 좀 미흡하고 한데 오늘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보따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했던 책은 똥돼지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미소를 보내주세요. 읽어보셨군요. 네, 요 책을 가지고 제주도에 예전에 저희 비슷한 세대 분이시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정말 그 통시에서 대변을 봤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제주도의 문화하고 한번 접목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네. 자, 요런 장면이 나와요. 동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살살 배가 아픈데 이제 화장실에는 너무나 가기 싫어하는, 왜냐하면 도통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인데, 이 장면을 추려서 그 중에서 이 장면으로 제주어로 관련된 장소에 제주어 카드를 하나씩 놓아보는 게임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검정 색깔 요 카드로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을 해봤는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도고리가 뭐지,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도통시, 그 다음에 이렇게 안거리, 밥거리,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정낭, 그 다음에 뭐 이제 촘항,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촘항. 지금 정수기 같은 기능을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거는 뭘까요? 우영판! 아, 상품권 드리고 싶다. 우영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닭 있잖아요, 닭. 독색이요? 독, 네, 독. 독, 예, 요런 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입고 있는 이 가무로 물들인 옷. 네? 딩동댕! 걸중이. 예,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단어를 맞춰서 처음에 친구들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요. 뒤집어서 확인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표준어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 집에서 안쪽에 있는 집, 뭐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한 10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제주어로 말하면서 이거를 가져가기. 애들이 하나도 모르는데 뭘 아냐 하면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도색이, 그 다음에 강생이,
좀 투박하지만 우리 말잖아요. 예. 이런 거를 맞춰서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요 판을 접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해 주신 그 제주 이미지 카드가 있어요. 제주 이미지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 좀 하실래요? 그러면 요렇게 뭐 성산일출봉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가는 뭐 함덕서호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짝이 될 만한 짝들을 한번 모아봐라 하면 과거에 사실은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1920년대 사진과 현재의 사진이 섞여져 있어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찍으려고 찍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용눈으로 오림 보면 무덤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무덤이 지금 안 보이는 건 이장했기 때문이다. 막 이런 말도 써가면서. 네, 그 다음에 함덕 바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백록담에서 수영을 하는 사진도 있어요. 네, 거기 막,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가 와서 보시면, 네. 그리고 요 사진들은 서재철 자연미술사랑 거기서랑, 그 다음에 이제 세계자연유사센터에서 사진전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뽑아왔습니다. 출처는 밝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짝을 맞추고 놓은 다음에 저희가 제주도 전도 이제 지도 위에다가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한번 놓아보세요. 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저희는 지금 어른이어서 굉장히 빨리 찾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함덕은 가보긴 했는데 함덕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름은 하나 갔던 것 같은데 여긴지 여긴지 여긴지를 몰라. 제일 잘하는 건 이게 한라산 하나. 한라산하고 여기 성산일출봉까지 찾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왁왁해져 보는 거예요. 왁왁.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의미를 둔 거는 제주도에 살면서, 우리 아까도 얘기해 봤지만 못 오면서도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있고 가보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주 꾸러미에 이거를 부득이하게 놨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로 친구들아, 이런 책도 있단다. 고블락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어 그림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웬만하신 분은 잘 못 읽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넘어가도 좋고 여기에 보면 도통시랑 우영판 이런 그림도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이걸 하게 될 줄은 선생님 저는 처음에 고블락할 사람 여기 붙으라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곰바퍼 민나하고 보리바퍼 민나오지 말라. 알아듣기시겠죠. 도통시에 곱쟁 가신 뒤 뒤부신 도색이가 튀어나온 우영팍 볼라불곡 집짓을 양해도 볼라불곡. 겁질의 굴무게 고분한 푸대의 쇠똥 몰똥 고두커형 냄새전 곱질 못하크라. 아시겠습니까? 정지의 강설레 아래 들어가는 좁자커형 보들랑 보들랑 상방의 강보난 풋가무리는 항만식곡 어염의 이 신문 여롱보나 왁각한 곱팡인 게 아이고 무섭다 무섭다가 아니고 모섭다 그리고 오시락한 시렁에 곱진 올라가는 단지가 있선 모르시겠죠? 솔재기 요랑보나 꽁년하니 홍골레 먹고 또 홍골레 먹음신 뒤 누개고 금치르커형 마당으로 튀는 물팡이 보이는 거라 물팡 아래 고분한 강생이가 왕왕 아까는 강생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눌 소급의 곱쟁 가신디 확 초잡을 것 알만 만홍꽃 핀 돌트멍에 바싹 붙은한 베롱베롱한 돌고망으로 낮췄는 거 바지는 거라 홀서시 올레로 도름박질 허단허단 폭난 우털에 올라가는 날은 왁왁해지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곰바퍼면 나오고 보리바퍼면 나오지 말라 암행해도 술래는 날 모초장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물어봐 주세요. 자,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우리 한번 큰 박수. 네. 어제하고 그저께 아름다운 감옥에 네.
수감되어서 만든 보따리입니다. 네, 오전하고 저녁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둠이 좀 갖고 논 거를 내용하고 느낌하고. 자, 여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자,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라니까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자. 논 활동 중에 어느 활동이 제일 좋았어요? 아, 이 책이 아까 선생님도 읽으면서 자기 어릴 때 직접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시? 뭐, 네. 그,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저는 잘 보지 못했는데. 아. 네,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질문을 계속 나오는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 너 이 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재밌었어? 재밌었어로 끝나요. 근데 내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알아야 질문을 던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 드리면요. 아이가 읽는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둠이 제일 시끄러웠어요. 그죠? 자, 여기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따리. 저희는 할머니에게 뭐가 있어라는 책으로 했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사 간 케이스여서 할머니는 없지만 명절 때마다 방학 때마다 저희는 큰엄마 집에 내려갔을 때 그 모습들,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책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었었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정말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정말 할머니들이랑 같이 읽었다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질문들이 뭐 사위는 얘 이름을 말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 사실은 저희 구성원들 많이 저도 나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상황에도 그 질문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했었지만 정말 이게 할머니들이랑 같이 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 이 노래 하면은 되게 이제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이 그냥 딱딱 생각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노래하세요. 여기가 할머니들은 아까 제가 먹을 거 빼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사탕을 먹는 게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걔 중에는 하나도 못 드신 분이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보따리 중에 사실은 이 모둠이요. 제일 어려운 보따리였어요. 네. 이 책 보따리가 과연 누구한테 갈지 엄청 저 가슴 조마조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꼭 들어봐야 돼요. 아, 이 책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난 커서 바다 표범이 될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 소년의 그냥 소박한 꿈인 줄 알았는데요.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복선에 복선이 굉장히 깔리고 글을 한 번 읽어서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주제가 관점이었는데 정말 엄마 관점, 아빠 관점, 아이의 관점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고등어의 관점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인형극을 막 이렇게 같이 넣어보고 막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리고 그걸 그냥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의 마음까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분 한 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가장 난해하고 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다시 어떻게, 네, 그런 거. 예, 이런 이제 보따리를 하면 사실은 책을 다시 봐야 되죠. 네. 저희의 목적은 성공했습니다. 네. 책을 계속 다시 봐야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책은. 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구성이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각자에 다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난해하면서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또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그런 보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딱 제가 놓긴 하지만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저 10분에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게 조마조마하게 하는 보따리입니다. 그리고 책이 제일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때로는 그냥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 보따리인데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그냥 한 번에 넣어봤거든요. 자, 여긴 누가 해주시겠어요? 자, 저희는 생명에 관한 보따리였는데요. 책이 너무 많아서 두 권을 했어요. 돼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보다. 아, 다 동물의 인권에 관한 책 두 권을 읽었는데 돼지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를 보다는 책을 읽고 그 다음 동물이 하는 말을 알아맞히는 거에서는 뭐 만장일치로 다 동물이 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을 정도로 돼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마음 무겁게 저희는 즐겁게 하지 못해서 옆에서 웃을 때 되게 부러웠어요. 너무 마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짜 안 보고 싶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로 꺼내야 한다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되게 깊은 고민을 했고 당분간은 굉장히 돼지고기 먹는 거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가졌던 마음을 아이들한테 정말 이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무시되고 있던 동물들의 생명들이 많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소감? 아, 네. 저는 다음 책을 말씀드리면 서로를 보다에 대한 책인데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바라볼 때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체험도 해주고 만져보게 해주고 이런 생각들로만 갖고 있는 동물원이었는데 갇혀있는 동물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강했고 이제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게 제주도에도 큰 동물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걸 보면서 그것만큼은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 흐름을 여기는 정말 개인적인 고민이 각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를 좀 고민하나 하는 보따리라면 이 보따리는 사실은 세상살이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이 나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대한 목소리거든요. 세상살이에 대한 목소리. 그래서 돼지 이야기는 지금 파주에서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동네가 핵이에요 지금. 파평에. 그래서 멀리 사는 친구들은 저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을 하세요. 거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저는 돼지가 아니라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마을에서 이미 살처분된 돼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양동 가구들이 저희 집 반경으로 해서 되게 많아요. 많아서 저 돼지 이야기는 친구들이랑 어린 친구들이랑 저 책만 갖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기에 내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어떤 직함을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토론을 해요. 저 돼지 이야기를 갖고. 그래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애들이 막 법조문을 만들어 보고 그러거든요. 예, 좀 더 강력한 법조문을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때요? 막 뱉죠? 어른들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야 돼. 자기 지위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되지만 아이들은 맞겠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법조문을 만들 때도 험악해서 제가 발표할 수 없는 법조문을 만들기도 하답니다. 네, 그리고 한 팀만 제가 더 받을게요. 자 여기 사실은 여기 광주 이야기 했어요. 5.18. 네, 5.18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꼭 애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려주지? 애들이 많이 읽지는 않아. 그렇지만 좀 이거를 아이들이랑 알려주고 이야기 함께 하고 싶어라고 하는 책꽃다리였어요. 자, 여기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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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저희 이번 교육을 하면서 정말 평생 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집엔 책은 가득하지만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솔직히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봉아름 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을 지금 애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가 받은 보따리가 보드게임과 관련된 이 빙고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해서 받고 근데 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일단 상업적인 보드게임을 일단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저도 원래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책을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읽어주면서 보드게임을 하면 좋을까 그거를 요즘 고민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책을 한 권 읽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주고 보드게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그런 특성상 내가 여기서 책을 좀 많이 읽고 보드게임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요즘 그게 제 고민인데 그래서 책을 읽고 처음에는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고 같이 해보니까 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정말 집중해서 못 읽는 부분이 있구나,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책을 한 번 읽을 게 아니고 여러 번 읽고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 이렇게 활용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도서관에 가서 이 게임을 꼭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 책을 운동화 비행기를 읽었고요. 우선 책이 너무 슬펐어요. 네. 그래가지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빙고 우리가 저희 애들 뭐 숫자라는 간단한 빙고판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예 낱말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찬스 카드예요. 예, 한 사람씩 두 개씩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 돌아가면서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숫자를 부르거나 그러는데 이게 다 이게 색지를 가져서 저희가 이 빙고판에다가 단어 카드를 무작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색지를 갖고요. 자기가 아는 단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근데 그 방법이 저희는 이게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읽고 그런 느낌 같은 걸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책 구절이 나왔어요. 구절 내용이 이게 뭐 눈물이라고 하면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그러고 나서는 또 이게 그 단어가 어디에 나왔을까 하면 말했더니 이번에는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한번 읽고 이게 했는데 우리는 저기 게임을 다 하고 나서 책을 또 읽었어요. 또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솔직히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씀 같은 거 저 경우에는 거의 안 읽거든요. 근데 읽어야 됐어요. 예, 선생님이 한번 보니까 읽어달라고 해서 다 같이 읽게 됐어요. 예. 게임은 뭐 빙고를 맞추는 게임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말고는 이게 없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디 나왔을까? 이 장면은 저희 처음에 비둘기도 못 찾았는데 비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다 보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도 자세히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짜 있었던 거라는 거에 더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책을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목적에 이렇게 딱딱 맞추어져야 예, 게임이나 보드판 구성이 책이 갖고 있는 성질을 자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요.
책보따리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 본래의 작가가 의도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책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살리는 어떤 활동이어야지 그거를 뭉개버리고 내가 알려주고 싶고 독자인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욕심으로 보따리를 만든다면 그 보따리 생명이 되게 짧아요. 네. 되게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심증을 거치고 저 운동화 비행기는 3년 만에 나온 보따리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간 그런 보따리거든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욕심을 많이 낸 사람들은 또 저 보따리 하나로 광주 5.18을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나온 보따리예요. 3년 만에 나온 보따리고요. 여기 재미있게 놀고 막 이래서 다 소개해주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각자가 마음에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운 놀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건 되게 많기는 하지만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양한 보따리 소개를 받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또 무심한 질문 던져볼게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 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해보세요? 어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주의 이 제주 이야기 첫 번째예요, 이 보따리가. 제주 이야기 두 번째 보따리 기획도 하실 거예요. 자, 제주 이야기 1 보따리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유익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질문 잘할 수 있죠? 네,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인데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